안녕하세요. 자연준의 짱구 골프. 비거리 늘리고 싶으세요? 방향성 똑바로 치고 싶으세요?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두 가지 스윙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 스윙. 중심 잡기도 어려운 첫 번째 스윙. 두 번째 스윙. 제가 조금 이제 과도하게 보여드렸는데 티가 좀 났나요? 자, 첫 번째 스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강하게 공을 때리기 위해서는 이제 히프 회전, 몸통 회전을 이제 많이 하라고 하다 보니까 다운스윙을 하실 때 너무 그게 과도하게 회전을 이런 식으로 이제 심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주로 이제 깎아치거나 이제 페이스맨이 닫혀 있으면 이제 왼쪽으로 이제 돼지꼬리처럼 뚝 떨어지는 볼이 이제 많이 생겨요. 근데 공을 더 세게 패자 이러면 순간적으로 더 몸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죠. 그러면 이제 배치기, 얼리 익스텐션도 많이 나오고요.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치고 돌기예요. 그게 뭐냐면, 자, 백스윙을 이제 틀어놓고서 다운스윙 하실 때 이 회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왼쪽 등진 상태, 등이 타겟 방향을 본 상태에서 이 팔로만 내려올 거예요. 그냥 팔로 이 오른쪽 공간 있죠? 백스윙 탑에서 이 다운스윙 이 공간을 팔로 좀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. 내려주는 느낌을 가지면 약간 뒤를, 뒷땅을 때릴 것 같고 안 맞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진짜 등진 상태에서 팔로만 내려오면 바닥이 이렇게 때리겠죠?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스타트는 팔로 내려주는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우리 허리선 정도, 양손이 허리선 정도 들어왔을 때 왼쪽 골반이 같이 회전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막 허리를 많이 써야 된다 해가지고 먼저 그냥 엄청 돌리는 거죠. 그러면 백 다운스윙이 어떻게 돼요? 이런 식으로 이제 엎어 들어오는. 그래서 이 방법을 연습하는 방법을 되게 엄청 쉽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일단 오른발을 뛰지 마시고 딱 바닥에 붙여 놓을 거예요. 오른발을 피니시할 때 이런 식으로 뛰지 마시고 다리를 붙여 놓은 상태에서, 자, 백스윙은 충분한 이렇게 회전을 해줬죠. 다운스윙 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공간, 이 공간에 팔이 내려오는 느낌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. 내려온 상태에서 같이 히프 회전, 골반 회전으로만 칠 거예요. 제가 오른발 딱 붙여 놓고 때려 볼게요. 자, 등진 상태, 팔 동작, 내려와서 회전. 그냥 지금은 세게 안 쳤거든요. 그냥 가볍게 이제 쳤는데 그래도 거리가 다 나가요.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몸통 골반 회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틀어놨으면 공간에 팔을 풀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등진 상태에서 팔 느낌으로 때려볼게요. 한번. 그럼 굳이 막 허리 엄청 쓰고 몸통 엄청 쓰는 것보다 거리가 더 잘 나가요. 이 원리는 뭐냐면 이 회전 속도로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클럽 헤드, 헤드 요 지나가는 스피드로 이제 비거리를 내시는 거예요. 그래서 프로들은 막 되게 가볍게 치는데 막 거리가 막 짱짱하게 나가는 이유가 이 클럽 따라오는 스피드와 이 회전력이 같이 잘 되기 때문에 프로들은 가능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죠. 그러다 보니까 클럽 헤드 스피드도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몸통 돌리는, 하체 골반 회전하는, 체중 이동하는 그것만 위주로 공을 때리시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임팩트 힘이 전달이 안 돼요. 그래서 오른발을 붙여놓고 딱 임팩 연습만 하는 거예요.
그냥 공을 세게 치려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느낌에는 막 대충 치는 것 같은데 거리는 나가요. 응? 자, 하체 요거 쓰는 게 아니고 자 올렸으면 팔 느낌으로 등 백스윙 때 등이 타겟 방향 등진 상태에서 이 팔 느낌으로 내려온 상태 그리고 골반만 회전 오른발은 안 뛰셔도 돼. 치고 회전. 그래서 제가 세게 안 쳤죠 지금. 거리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일단 스윙 스팟에 정타 확률이 높아져요. 그러면 방향이 똑바로 가겠죠.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? 스피드가 늘어나는 거예요. 이 연습을 충분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힘껏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실게요.